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시장에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두 가지 이슈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원유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투자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도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정유화학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국제 유가 상승세 그리고 천연가스. 어제 또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좀 흐름을 살펴봐야 될지 일단은 최근에 국제 유가와 그 천연가스 가격의 좀 흐름부터 체크를 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천연가스도 그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WTI하고 브렌트유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이제 유럽 쪽에서의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브렌트유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 나온 거를 보시게 되면 브렌트유가 현재 8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 6개월간 했을 때 브렌트유가 또 추위가 일단은 8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일단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도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지역 쪽, 즉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률에 대한 것은 일단 일단 걱정을 좀 접은 상태인데 네. 단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앞으로 이제 경기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비례해 가지고 그러면은 공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이 기존의 석유가 이제는 더 이상 시추를 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미국은 이번에 그 허리케인 아이다가 왔죠. 그다음에 또 니콜라스도 오고 해 가지고 그 이쪽에 있는 특히 미국의 남부 쪽에 멕시코만 쪽에 있는 정유 시설하고 저장 시설이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원유의 공급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타격은 조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언급하면서 유가가 연말까지 해서 WTI 같은 경우 배럴당 90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 역시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여기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일단 여기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현재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6달러 35센트까지 아주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제 새벽에 미국장이 열리면서 미국 내에 있던 그 대규모 헤지 펀드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 트레이더들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 차익 실현하면서 좀 던졌습니다, 물량을.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빠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금 한번 눌림목 잡았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3월 이래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탄소를 쓰지 않는 에너지들에 대해 가지고 자꾸 즉 친환경 에너지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노르드 스트림 2 쉽게 해서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를 해서 이 북쪽으로 발트해 쪽으로 빠져나온 이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가스가 공급되는 이 양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유럽은 또 거기다가 탄소 중립화를 한다 그래서 또 친환경 에너지들을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서 앞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가격이 500% 이상 지금 급등했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뭐 개발해야 된다. 그린 에너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히려 또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시장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의 패턴으로 우리가 좀 이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국제유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상승하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막 뛰었고 미국에서도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에너지 섹터는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에너지 섹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런 네.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충분히 이런 움직임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석유나 아니면은 가스를 쓰고 있는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친환경으로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감소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서 공급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공급을 잘라버리니까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수요가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것 때문에 유가라든가 가스는 계속 올라가고 특히 천연가스는 석탄 발전을 대체하고서 이제 저공해 발전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이 이상기후가 발생해가지고 그 에너지 그 에어컨을 많이 틀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면은 특히나 이제 그 가스의 수요가 보통 겨울에 많이 올라가는데 여름에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네. 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제 S-Oil이라든가 대한유화 뭐 아니면 이제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다음 뭐 GS 아니면 뭐 이제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좀 앞으로 정유화학 관련주들은 상당히 조금 상승할 모멘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스도 이완이라든가 SK가스 같은 이런 가격, 이런 데는 또 수소 관련주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쪽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즉 WTI나 아니면은 가스 관련 ETF 쪽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